많은 과학자들이 암 세포를 죽여서는 완전한 치유가 치유를 성취할 수 없구나.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암 세포만 첫째 죽일 수도 없고. 암세포만 죽인다고 해도, 예, 네. 정상세포를 어떻게, 함께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암세포를 죽이는, 생길 때마다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너무 많이 희생되기 때문에, 예, 네. 암세포를 죽여서는, 일시적인, 요즘 그 일시적인 치료 현상을 관해라고 그래요. 관해. 관해는 이룰 수 있을지라도, 치유는 일으킬 수 없다. 치유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옛날처럼 내가 어릴 때 젊을 때처럼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내 T세포가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될 때 그때가 완전한 치유가 되는 상태다. 관해가 아닌 진짜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는 결국 너무나 면역세포, T세포, 우리의 정상세포들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학계에서 그 일반 항암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뭐를 발견하게 되었다. 암세포가 문패를 달고 당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문패를 인식할 수 있도록 원하는 문패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항암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표적항암제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뭐 검사를 해봐야 돼?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패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 문패가 없는데도 표적항암제 줘봐야 그 표적항암제가 문패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문패 못 찾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비싼 유전자 검사를 꼭 해보고, 이 사람은 이런 문패가 있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패를 공격하는 항암제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게 맞춰야 돼요. 그러다가 문패 있는 항암제를 공격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살충제처럼, 논에 뿌리는, 밭에 뿌리는 살충제처럼, 어떻게 해요? 이 암세포가, 우리가 살려면 문패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무엇이다? 내성이다. 약에 안 듣는다. 그래서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항암제까지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암세포들도 살기 위하여 변하니까. 그러니까 문패가 변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봐야 결국은 이 정도
결과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면역 치료제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면역 요법이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기 전에 벌써 벌써 그 옛날에 제 자신이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제 꿈이 뭐냐고 하면 이 면역 강화제를 만들어 보자. 면역 강화제를. 그때는 뉴스타트를 제가 몰랐던 때예요. 면역 강화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쓰면 첫째, 천식 알레르기 환자도 또는 아토피 환자도 뭐예요? 날 수 있잖아요. 왜? 천식에 걸리는 이유가, 알레르기성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걸리니까? 면역력이 너무 약하니까 걸린다고. 면역력이 강하면, 그 과잉 반응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하여 과잉 반응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태권도가 한 5단 되고, 유도가 한, 3단 되면 뭐예요? 뭐, 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시시한 깡패들이 아무리 뭐, 지근덕거려도, 에이, 미안합니다. 그러고 피하는, 그래서 아무런 그 과잉 반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은. 그러나 약한 사람들이 뭐예요? 막, 겁나니까.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외부에서 먼지 같은 거, 꽃가루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면 막 이게 무슨 바이러스인지 이게 병균인지 막 놀래가지고 으아 하고 빨리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막 기침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만 다시 강하게 되면 그런 과잉 반응으로 나오는 기침이니 뭐 이런 알레르기성 반응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면역력이 이제 강하니까 뭐 먼지, 고가루 이런 거 들어와도 뭐예요? 나는 물리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콧물, 가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기침도 안 나오고 조용해진다고. 그래서 그 후로 이런 공기 중에 뭔가 나쁜 게 들어올 때는 내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쪽쪽 그거를 처치해준 조용히. 그래서 알레르기 질병도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저절로 나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면역 강화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면역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제 그 그렇게 되면 알레르기 병도 낫고 또 뭐예요? 암도 낫는다. 그래 가지고 저는 그런 거 개발해서 면역 강화제를 개발해서 대박을 칠 꿈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동경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있던 분이 그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아마 동경대학에서 연구비 지급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저하고 둘이서 그 면역치료제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을 만들자.
이야, 그래가지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제 뭐 하느냐면, 면역 세포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있죠. T세포도 있고, 뭐, NK세포도 있고, 그런데, 제일 면역세포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면역세포가 바로 T세포예요. NK세포는 그것도 괜찮은데 그건 별로 중요한 역할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뽑아요. 환자의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T세포만 뽑아내서 그 T세포를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투여해가지고 T세포를 강화시켜서 그 강화된 T세포를 환자의 몸에 도로 집어넣죠. 그걸 한 때가 제가 1970년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열심히 연구해서 벌써 그게 40년 전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이거 성공하면 뭐예요? 대박이야, 대박. 그래가지고, 그피 뽑아가지고, 이제 원심분리기에 돌려야 돼. 원심분리를 쫙 그러면 피 속에 있는 각 세포들이 그 무게에 따라서 딱 모이는 지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험은 거 아니고 이게 이제 원심분리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뽑았다. 뽑으면 제일 무거운 세포들이 적혈구들이에요. 적혈구는 제일 무거울수록 제일 멀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밑바닥에 딱 몰려, 적혈구들. 그렇죠. 적혈구들이 많으니까 이 층이 두껍죠.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은 제일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세포의 무게에 따라서, 이 층이 달라요. 그 T세포는 한요 정도 층이에요. 요 정도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피페트라는 걸 있어. 그렇죠? 파이프인데, 요리 파이프인데, 아주 강해. 그래서, 그거를 층을 다 해서, 아주 얌전하게 빨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 T세포를 다 꺼내요. 꺼내가지고, 이제, T세포 배양 접시 넣고, 이게 이제 배양 물질이고. 그래서 여기다 T세포를 넣고, T세포를 이제 배양을 시키면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물질을 T세포한테 줘봐. 주면 그 T세포를 특히 자극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자극시켜 놓으면 T세포가 막 왕성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T세포가 강해질 거고, 그렇죠. 알고. 그래서 이 왕성해진 T세포에서 이제 그 T세포 왕성해지면 뭔가 이제 어떤 물질을 생산할 거다. 그래서 그 T세포들 왕성해진 T세포들에서 그거를 또 다시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물질을 추출하면 T세포를 막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그 물질을 약으로 만들면 아참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안 돼. 그 저는 그거 40년 전에 다 해봤어. 근데요, 요즘에 돈 많은 암 환자들이 이거 하러 댕겨.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수한, 수준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거 안 해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이 옛날에 해봐도 뭐예요? 안 됐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왜? 저희들이 우리 이거 할 때 아주 과연, 이게 될 것이냐 하고 흥미진진해 했다가, 아, 안 되더라.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안 해. 우리도 안 해. 근데 이제, 이런 기록이, 옛날에 이런 연구를 했던 그, 논문 기록들이 있다면, 그걸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안 됐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돈이 되니까. 암 환자들은 지푸레기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가 없구나. 그러다가 뭘 발견했다고? 예, 이 현상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만나면 이제 서로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는 그런 그렇게 한다. 이거는 모든 세포들이 T세포를 만나면 자기가 자기 신분을 밝혀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T세포가 건강한 T세포,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알파파로 살고 있는 T세포라면 이 암세포가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 나는 암세포입니다 라고 하면 그와 동시에 이 암세포가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 암세포도 아하 내가 이 사람 몸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왜? 면역력이 워낙 강하구나.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거를 인식하고 이 사람 보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민원 서류를 CD28이라는 28번 창구에 접수를 시킨다. 이 서류는 뭐를 원한다? 죽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T세포가 이런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물질을 만들면 돼? 이 B7과 유사한 물질을 B7을 그 물질을 꺼내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것과 아주 유사, 정확하게 똑같은 건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위조지폐지. 위조지폐는 자주 사용하면 어떻게 돼? 그걸 들켜요, 결국.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아하, 이게 위조구나. 해서 더 이상 암세포를 죽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암세포가 이 죽여달라는 민원 서류를 넣게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환자가 뉴스타트 하면 돼. 왜?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암세포와 면역력은 항상 무슨 상태를 이루려고 하니까 균형 상태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 다 이런 게 계획된 대로 다
이렇게 돼서 우리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데 뉴스도 계속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뭐 건강하게 살지 않고 운동도 하지도 않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베타파를 유지하고 살면 암세포가 죽여달라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B7, B7과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T세포를 로하여금 암세포를 죽이도록 해보자는 소위 면역항암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곧 뭐가 났다?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자꾸 사용해 보니까 이거 위조지폐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면역력을 뉴스타트식으로 강화시키려면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기 받고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얼마나 쉬워. 그래서 이런 약들요, 엄청 비쌉니다. 사실, 비싸려면 제일 비싸야 되는 게 뭘까? 생기지. 근데 생기는 돈 받고 팔 수가 없어. 왜? 내가 생기의 주인이 아니니까. 생기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생기의 주인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생명 에너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뭐예요? 조건 없이 준다고. 자, 이제 이런 면역 치료제까지도 결국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 기술력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특히 우리 카이스트 암 세포를 정상 세포로 돌릴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해 보자.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암 세포는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된 세포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된 세포가 정상 건강한 세포로 돌아 간다면 그것은 뭐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아니까. 왜 여러분 봤잖아요. 그 DNA 복구 물질 기억나요? 소방관 아저씨 이빨이 발달한 소방관 아저씨, 그 다음에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들이 우리 몸 안에서 생산이 돼. 그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주로 유전자가 많이 꺼진 분들이니까 그 복구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돼가지고 유전자가 계속 변질이 됨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늦어져서 결국 암세포들이 많이 축적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를 복구시켜서 다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물질
물질과 유사한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지금 여러분, T세포, 건강한 사람의 T세포는 암세포가 생겼을 때마다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T세포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그 놀라운 항암제를 생산해낸다. 이거를 아직도 우리는 생산을 못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포들에 입력되어 있는 그 하나님식의 항암물질을 우리는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만들어낸다면 그건 대박이지. 진짜 대박이지. 근데 우리 제약팀에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본래 우리 유전자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물질, 즉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 그런 물질들을 생산해낼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도전해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 기술이.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어? 진짜 백인은 뭐 만들어? 내고, 이제 유사 물질을 만들어 낼 텐데, 결국 위조 지폐는, 위조 서류나 위조 지폐는 걸릴 때가 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이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나, 지금 이것처럼,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리는 이런 새로운 4세대 항암제라고 그래요. 제 4세대 항암제가 나오면 노벨상을 줄지도 몰라요. 사실 이 면역 항암제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지금 결과가 미미하니까. 근데 아마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 약이 나왔다 그러면 온 세상이 떠들썩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유사 물질 위조 지폐라는 거를 뭐예요? 몰라. 몸은 잠깐 속습니다. 속지만. 그래서 이제 제4세대 항암제. 이제 그것이 지금 아주 열심히 그것을 개발 중입니다. 야, 아마 이 4세대 개발을 제일 먼저 성공하는 나라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아마 카이스트 연구팀들이 이거를 성공 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는 암 캔서는 암이죠. 암을 정상 세포로 되돌이킨다. 왜? 암 세포도 한때는 무슨 세포였으니까? 정상세포였으니까. 그래서 cancer reversion 이란 말은 되돌이킴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복구, 되돌이. 그러니까 되돌이킴이 제일 감이 확실하네요. 암세포 되돌이킴. 멋지죠? 자, 여러분은 뉴 스타트. 여러분 몸 안에서는 이미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사람 면역력이 점점 좋아지고 이게 생기가 점점 막 왕성해지니까 암세포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옛날로 어떻게 고향으로 정상이었던 시대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암세포들이 되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박수 쳐야지, 박수! 이 박수를 안 쳐서 그 좀 문제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이제, 리버전, 되돌아가기, 회복. 암 복구 현상, 복귀 현상입니다. 자.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한 거를 딱 요약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 cancer reversion. 이제 이건 다 이제 아시는 말씀이고, 여기 이제 cancer cell,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쁜 정상세포가 된다. 그런데, 지금 암 환자들은 이 암세포가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면 이런 아주 힘든 높은 고개를 넘어야 돼. 예, 네. 힘든 높은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지고 돌아가. 그래서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 이거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뭐가 너무 높다, 문턱이 너무 높다. 그 이 문턱을 좀 낮춰줄 수가 있겠느냐? 이 힘든 고개를 너무 높은 고개를 낮춰줄 수 있다면은 요 정도만 돼도 애들이 산책 삼아 뭐예요? 쉽게 이 고개를 넘어가서 정상 세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물질이 있어. 야, 뭐 물질 이름이 길죠. 이런 물질이 고개를 높여놨어.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그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되면 이 아리랑 고개 문턱이 어떻게 낮아져요. 이까지 이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약이 나오려면 이런 물질들과 뭐요 유사한 물질을 개발해야 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문턱이 높아졌다라는 이유는 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암 환자들은 이런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되니까 암세포들이 저절로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결국 다 유전자 문제예요. 생기 문제야 결국은. 그래서 생기만 받아들이고 뭐만 하면 뭐만 유지해주면 기본 여건. 그리고 알파파, 생기라는 거나 알파파는 이제 같은 거죠. 그렇죠? 생기가 들어오면 알파파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알파파만 되면 생기만 받으면 꺼져 있던 요런 물질, 다섯 가지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면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낮아진다. 다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아주 기대를 크게 걸고 막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이제 성공이 되면 그때 줄기세포처럼 국가적으로도 영광이고. 줄기세포는 요즘 와서 별로 인기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되게 하는 약을 제4세대 항암제를 지금 개발 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유사 물질이 아니고 진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은 여러분 세포 안에 있어 없어? 있어요. 꺼져 있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기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기만 받고 기본 여건만 확실하게 갖춰주면 암세포는 보따리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암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를 제일 잘 받으려면 어떻게? 기본 여건, 뉴스타트를 하시고 뉴스타트 기본 여건 여덟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맨 마지막에 신뢰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내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인간이 하는 치유는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 왜? 그것은 생기로 하는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우수한 약이 나와봐야 결국 내 유전자가 다시 켜지지 않으면 나는 재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4세대 항암제가 여러분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져서 자가 생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